펭귄스타 라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드디어 미루고 미루던 토종이 집 꾸미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동안 토종이 집을 이렇게 실리콘 빨대로 이렇게 집을 꾸며주고 그랬었는데, 이 벽면을 좀 꾸며주려고 하는데, 예전에 다이소에서 샀던 이 덩굴로 꾸며주려고 합니다. 이게 여기 흡착판이 들어가긴 하는데, 약간 너덜너덜 해가지고, 여기에 글루건으로 고정을 해주고, 보니까 이 덩굴, 이 황토색 부분에 이 덩굴이 안에 철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던 건데, 이걸로 잘라가면서 길이 조절하면서 아마 이렇게 기역자 정도 아니면 뭐 한 군데만 이렇게 꾸며줄 것 같아요. 한번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만들어 볼게요. 저도 지금 처음이라서 잘 될랑가 모르겠네요. 잘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렇게 꾸며주면 얼마나 좋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꾸며주는 동안 애들 먹으라고 여기 건 목이버섯을 수영장에 넣어놨어요. 저게 조금 있으면 이제 물을 흡수하면서 엄청나게 엄청나게 커집니다. 지금 동양이들 버섯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거 이렇게 뭐 네띠도 먹고 명주도 먹더라고요. 역시 달팽이들은 안 먹는 게 없나 봐요. 이 덩굴은 여기서 한이 정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안 잘리네요. 잘안 잘릴 때 소리를 지르면 됩니다. 되죠? 그리고 나머지 이 풀도 잘라줍니다. 달팽이들이 좋아할 것 같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더 신난 것 같아요. 어쨌든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제비가 위에 뭐가 보이니까 또 기립목을 하고 있네요. 너무 귀엽죠? 얘도 지금 가지 다 먹고 또 저러고 있습니다. 엥, 귀여워. 이렇게 양쪽에 낄 흡착판을 준비하고, 동굴도 여기 이걸 껴야 되거든요. 이렇게 껴서, 끼는 건 문제가 아닌데, 껴서 고정을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고정이 잘 되게, 여기 구멍에, 구멍 보이시죠? 여기에 구멍에 글루건을 넣고, 이렇게 하고, 이쪽 구멍, 저기도 글루건. 그리고 여기 테두리에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은데, 여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천천히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후더락.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어린이나 학생 여러분은 좀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에게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반대쪽도 해줄 건데, 이쪽도 해주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쉬운데 또 생각만큼 쉽진 않아요, 이 작업이. 저도 약간 지금 긴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쪽에는 이거 초록색 것까지 한 번에 넣어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러면 좀더 고정이 이렇게 고정이 잘 되면서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스. 좋았어. 이제 글루건을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 조카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야? 이쪽도 글루건 이렇게 하고 잘 굳어지게 잘 해줍니다. 달팽이들이 저의 이런 노력을 참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쪽 양쪽에도 안 보이네. 이쪽에도 됐다.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이렇게 흡착판을 붙여놨고.
생각보다는 간단한데 좀 긴장됐죠, 여러분? 긴장됐죠? 저도 긴장됐어요. 약간 지금 고정은 다 잘 된 것 같고 좀 글루건, 이 거미줄 같은 거는 좀 잘 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애들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한번 집안에 붙여줄 건데 이것도 이게 길다라고 철사라가지고 이게 제대로 모양이 잡혀질지 모르겠네요. 우선 해볼게요. 어떻게 넣어줘야 잘 넣어줬다는 소문이 도나. 이쪽에 좀 가봐라. 넣어주면은 괜찮다. 아. 아. 놀랐어. 놀랐어? 너 근데 좀 비켜주면 안 되겠니? 너 때문에 지금 좀 애매해, 야. 여러분, 드디어 붙였습니다. 이게 흡착판이랑 이 벽면이랑 조금이라도 뭐 흙이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뚜껑 닫거나 그러면은 이건 저절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실리콘 이걸로 여기를 좀 낮춰주는 그런 고정 작업을 좀 더 추가해서 해볼게요. 지금 여기 깜짝 놀랐어. 아무모 깜짝 놀랐어. 이거를 이렇게 한번 눌러주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고정이 됐죠? 아이, 예쁘다. 드디어 제가 이거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 아, 미루고 미루던 나의 이 작업을 드디어 했는데 달팽이들이 좋아해주겠죠? 제발 좋아해줘. 나의 노력을 알아줘. 한번 이것도 하이퍼랩스로 추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티모 귀여워. 티모야, 너 내가 준 거 왜 목이 벗어 안 먹니? 에이, 귀여워.